네, 윤 대통령 주가 조작 혐의에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자기 부인을 챙기느라 긴급히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소집한 듯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니 헌법상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거부권을 의결하고 곧 제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으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도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아무래도 불안했던지 여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밥까지 먹이는 모양입니다.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잡힌 일정이었다고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게다가 속좁게도 한동훈 대표는 쏙 빼놓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만 먹을 거면 자기 사비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지도부 불러 밥을 먹이면 양심이 어떻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반대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인 국감도 대충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 수술 일정 지연으로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여야 의정협의체 주도권 다툼 중입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여부로 국민의힘의 자본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관련해서 연일 우리 당에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를 포함해서 특검법을 어찌할지나 결단을 내리십시오. 우리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늦어진 것이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심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와 여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정책 신뢰도 하락이 주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국가 미래 경제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데 분명 한몫했다고 봅니다. 둘째, 자본시장을 투명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주의 권리보다 회사의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편에서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하는 주장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나 어떤 입장 표명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 진심을 국민께 보일 수 있는 첫 행보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